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0년 네. 경자년의 신년 운세 GT분들 네. 음력 1월에 대해서 네. 오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음력 1월 달에요? 네. 네. 경자년 25세 네. 1월 달에 운이 조금 약한 편이고요. 아, 네. 네. 근데 1월 또 1월 한 15일 지나가면 네. 그때부터는 운이 조금 풀리고요. 네. 이분들이 1월달 말고 뭐 2월달, 3, 4월달에도 좋고요. 네. 1월달의 운세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금전년생들이 원래는 행운으로, 예, 금전으로도 좀 들어오라는 수전이고, 네. 예, 건강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뭐 1월달의 운세는, 금전적으로도 좋고, 근데 1월 15일이 지나라 그랬고요. 네. 건강면에도 특별히 나쁜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25세는. 네. 네. 근데 직장운이라든가 승진수가 좀 보여요. 승진수가요? 예, 예. 오. 1월달부터 운이 조금 풀리는데 그 네. 15일 이후가 지나라 그랬거든요. 네. 25세들은. 그러니까 직장운도 좋으니까 새로운 직장을 내가 취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운이 들어오고요. 1월달은 조금 15일 지나서 모든 게 해결을 해라 그랬어요. 네. 그거 1월달 운만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병자생들은. 네. 연애운도 괜찮고요. 네. 예. 병자생은 그 운이 대체적으로 좋네요. 아. 예, 예. 1월 15일만 지나면 네네. 운이 풀린다 그랬을 때 이미 2019년대에도 별로 운이 막혀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생각도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 넘어오고 그 기운이 넘어오거든요. 네. 그 15일 안에는 그 기운이 넘어와가지고 별로 풀리지가 않아요. 네. 15일 이후가 돼서 풀리라고 그랬어요. 아. 예. 그리고 갑자생 37 GT. 네. 이 양반들은 갑자생들은 성조운이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네. 조금 운은 좋은데 네. 뭔가 해결될 것 같으면서 잘 안 해결이 안 되고 조금 막힐 수준이에요. 네. 1월달은 아. 예, 1월달이 넘어가서 2월달부터는 좀 좋아라 그랬는데 네. 이분들이 성조운이라는 거는 옛날에 할머니들 말씀으로는 대운 같은 게 좀 있다 그랬거든요. 대운이요? 예예. 예. 뭐 옛날에 성조운이면 결혼 혼사도 있으라고 그랬고 네. 뭐 집을 사든가 네. 문서를 잡든가 뭐 그런 운인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면 네. 좋은 운이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대운 비슷한 게 네. 성조운이 들어오는데 그걸 안 받으면 거꾸로 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으로 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 정월달에는 네. 어디 보살님들을 뭐 찾아가서 좀 네. 치성드리시다든가 뭐 부적을 하신다든가 네. 조금 치성을 공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공 드리면 네. 그런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1월 달에 중요한 얘기네요. 예예예. 예, 예. 37. 네. 그리고 공만 좀 드리고 정성만 좀 드리고 네. 나쁜 애고를 막아내면 네. 좋게 들어갑니다. 2월 네. 달부터는. 네. 그리고 49 GT생들. 이 양반들도 GT생들이 좀 또 인득이 없어요. 인득이요? 예, 인득이 좀 없어서 이 49 이 사람들도 이 49세 이 양반들도 인득이 좀 없고 자수성가를 하라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전으로도 이래볼까 저래볼까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뭐 나라 국운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49수는 조금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 예, 9수가 다 뭐 안 좋, 다 안 좋지는 않는데, 네. 1월달부터 좋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1월달에 조금 안 좋게 들어오고, 네. 1년을 봤을 때는, 12달을 봤을 때도 별로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9수 가지고, 네. 행운으로 잘 좀 안 좋기 때문에 9수에다 49이 그렇습니다. 딴 나이보다. 네. 49은 진짜로, 부처님 전에 찾아가시든가 보살님들한테 네. 치성을 드리시든가 예방책을 네.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1월달이 별로 안 좋고요. 네. 이분들이 3, 4월에 좀 좋기는 합니다만은 돈이 금전이 많이 이때까지도 빠져나갔지만 이렇게 좀 들어올 수준이 아니고 좀 나갈 수가 있으라 그랬어요.
금전으로 나갈 수. 예. 자꾸 빠져나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새듯이 네. 조금씩 새어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도움이 되는 해가 안 되고 네. GT들이 다 좋은데 49세 이 양반들이 조금 안 좋네요. 아. 그래서 꼭 치성을 좀 드리시든가 예방책을 좀 세우시면 네. 보살님들한테 찾아가서도 하고 답답하면 찾아오는 게 여긴데 네. 찾아서 조금 이게 상담을 하시면 좋은 수가 생길 것 같아요. 애고를 막고. 네, 희한하게도 그게 진짜 9수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네, 그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그러한 내용이 네. 반드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제구슬도 보이고. 네. 네. 검전적으로 해서 네. 관제구슬이 들어와요. 네. 9수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61살 경자생. 네. 예, 원래는 1월 달부터 귀인이 좀 나타나라 그랬어요. 네. 귀인의 도움이 있고요. 네. 경자생들은 평생 운세에서도 검전이 모자라진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예, 이사라든가 문서 잡을 일이 있고요. 네. 61세는 귀인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라 그랬어요. 1월 달부터 운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래서 1년 12달을 봤을 때, 네. 이분들은 뭐, 집을 산다든가, 네. 토지, 땅을 산다든가 이러면 한 두 배로 네.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어요. 아. 예. 와, 좋네요. 운이 좋아요. 예. 네. 운전 운이 잘 들어왔어요. 61세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이 이제 이제까지 사온 경륜도 있고, 부도 네. 축적을 좀 했을 것이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거다 그랬어요. 아. 투자하는데도 귀인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도 뭐 돈은 재수는 있고 금전적으로 네. 재수도 있고요. 네. 건강운에도 별로 나쁘지는 않아요. 네. 예. 부부관계에도 별로 나쁘지는 않다 그랬어요. 경자는 이분들은 원래 운이 좀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운을 잘 받아들이시려면 네. 부처님 앞에 공덕도 쌓아야 되고요. 네. 공양을 좀 올리시고 아니면 보살님들한테도 찾아와서 공양을 올리시면 네. 진짜로 이 두 배로 가는 그 재수 운을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아, 너무 좋네요, 선생님. 예, 치성도 올리시고 좀 하시면 네. 아, 틀리죠. 그냥 안 네. 하고 있는 것보다. 경자년의 경자생 분들이 주인공 같네요. 그러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때가, 제일 나이가 61세인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